안녕하세요, 로즌제인데요. 오늘은 달링하버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라이프 바다의 삶. 한 저녁 오후 한 5시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빠졌나봐요. 여기가 근데 재밌는 게 콤보 패션이라고 한 개 해볼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묶여있어요. 뭐 저렇게 뭐 아쿠아리움, 뭐 마담 투소, 와일드라이프 이렇게요. 자, 입장권 두 개 받았는데 마담 투소랑 아쿠아리움인데, 자,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젤리피쉬 해파리라고 하는데 애기들도 나왔대요. 이게 애기들이고요. 흡사 실제로 저그 해처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멋있네. 열대어들 같은데 안에 들어가 있어도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멋있다. 여기 보이세요? 엄청나게 큰 가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가오리 있어요. 가오리. 아싸가오리 할 때 아싸가오리. 할 드립이 없으니까 별 드립을 다 치는지. 가오리가 쏙과 날고 있어요. 에이, 그냥 다 예뻐. 참아. 드립을 못 치겠어 내가. 물고기들이 밥 먹는 시간이 제일 딱 왔네요. 근데 지금 죽어 있는 게 대체 뭐지? 가오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상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크네요. 그냥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대로. 크기가 한 내 손이 이마하면은 물고기 크기가 이 정도예요. 1m 정도 된다는데 바닥에서는 지금 나머지 잠을 자고 있고요. 무섭긴 무섭다. 네, 여러분, 여기 엄청나게 큰 영덕 대게 한 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두워서 너무 안 보이는데 내가 못 찍는 게 아니라 여기 너무 어두워. 아, 주말에는 절대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겁나 많아서 뭘 못 찍겠어. 그럼 보이세요?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여기가 사진으로만 봤던 그 수족관 통로입니다. 와, 자,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보이세요? 여기는 그냥 재미로 찍는 영상이 아니라 진짜 기념으로 찍는 영상들이야. 너무 예뻐. 보이세요? 어떻게 얘들이 이렇게 서로 평화롭게 살지? 와, 예뻐 예뻐. 얘 자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오! 오! 두고! 헐. 오, 자, 얘가 얘도 밥 먹을 시간이네. 다 애들이 밥 먹을 시간이네. 자, 이너의 이너의 조상이라고 하는 규공입니다. 제가 맛있게 냠냠 먹고 있어요. 상추를 어디가 먹방 인사해. 하이. 자, 여기가 방금 전에 봤던 건 수족관 그 위에인데요. 아, 되게 넓네요. 이런 데가 있었네도. 아래에 보면은 상어랑 규공이랑 가오리가 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빠지면은 그냥 얄짤 없이 죽는다. 뭐 죽진 않겠지 그래도 뭐. 네, 저기 저 보이시죠? 저 커다란 것. 돌고래가 아니라 저희 듀공이에요. 듀공. 겁나 크네요. 조련사 덕분에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이제 다음 장소에 상어우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한번 가서 보죠. 자, 여러분 보이세요? 상어우리인데 방금 전에 거기는 약과였어. 얘가 진짜네요. 얘가 진짜예요, 여러분. 장소가 되게 어두워요. 상어입니다, 상어.
이런 건 눈으로 직접 봐야 돼. 자, 저기 위에 상어 쉬고 있고요. 우와, 상어 이빨이. 근데 엄청나. 무슨 불고기가 상어보다 더 커. 오. 엄청나게 큰 길다란 수족관이네요. 아, 그냥 컴퓨터 노트북 배경화면을 찍어도 되겠다. 말미잘 사운드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 말에서 아름답단 말이 나오면 진짜 아파. 별로 예쁘다고 말하지도 않고. 네, 이제 아쉽게도 여기까지 끝이네요. 한번 보는데 한 바퀴 다 보는데 한 천천히 봐서 한 1시간 그런 게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쿠아리움 오늘 수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담 투소는 다음에 할게요. 오늘 너무 피곤하고 배고파서 다음에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